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룻기 1장 1절로, 룻기 1장 6절로 오늘은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5절 말씀. 여러분,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표신 후에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대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원래는 체험을 위한 비움이란 제목으로 22절까지 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앞쪽에서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일단 또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는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는 때에 베들렘 빵집이라고 그러한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의 곡창지대에 있던 베들렘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했는데 단순히 기후 이상으로 인한 가뭄과 흉년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불순종과 목이 고돈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베들레헴 이 곡창지대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그 당시 참 풍요로운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땅에서 자신도 그리고 장성한 자기의 두 아들들도 차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삶을 남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고대 시대에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세 명의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살려고 들어갔던 그 땅이 도리어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했는데 그만 10년 동안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리는 한 소식이 들립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흉년으로 시달리던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을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저 멀리 모압 지방에 있던 나오미의 귀에도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을까요? 왜 양식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럴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지방의 이 흉년은 다름 아닌 그들이 사사시대의 특징대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고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불순종의 삶을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바로 이것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백성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그들의 회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다시 주셨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널리 사용합니다만 실제로는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산거지가 되어서 저 멀리 터벅터벅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올 때 아버지는 단 한순간에 한 번에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산거가 먼데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단박에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채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그 아들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정말 신발 없는 헐벗은 그런 발에다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의 모든 특권과 자격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물론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결단하고 아버지로 돌아오는 회개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탕자가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의 기다림과 용서는 이미 시작되고 준비되어졌습니다. 다만 이미 준비된 아버지의 전적인 아들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준비된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복을 그가 결단하고 돌아옴으로 풍성하게 누린 것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고 탕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룻기 1장 6절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권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고하면 누구에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권하고 권면하고 또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권고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권고는 한자가 달라요. 권할 권자가 아니라 돌아볼 권자에 돌봐줄 고자입니다. 다시 뒤돌아보고 케어해주는, 돌아보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의미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The Lord had paid attention to his people's need. 주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pay attention,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당신의 마음과 눈길을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징계하고 심판하실지라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 His people, His own people, 하나님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하나님의 attention, 눈길을, 하나님의 주목을 돌려본 적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어미가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지요. 얼마나 모순이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혹여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으며 내 손바닥에 새겼다. 피부에 새겨진 그러한 문신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나는 너희를 잊어본 적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심입니다. The Lord had paid attention to his people. 그리고 구체적으로 his people's need,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는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하여 흉년으로 심판했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고난을 피하고 저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모압 땅에서, 살려고 들어갔던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그 어떤 자격도 완전히 상실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결단했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자기 백성을 향한 눈길을 단 한 번도 거둔 적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도 비록 자격 없고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충성한 것 때문에, 여러분, 헌신과 충성, 사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충성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공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온 힘을 당하여, 열심을 당하여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도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허물이 있고 비록 부족함이 많고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어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나갈 때에 그의 두 자부들도 며느리들도 함께 따라 났습니다. 그때에 그만 따라오고 이제 너희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 대하여 축복하는 그런 말이 룻기 1장 8절로 9절에 놉니다. 룻기 1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이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둘째로, 너희가 이제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을 얻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평안함을 얻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 두 자부에게 이런 축복을 했을까? 참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원래는 저는 22절까지 그렇게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선대란 단어 하나가 완전히 제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 여러분, 선대란 말, 영어 성경에는 이 선대, 우리나라 말로는 선할 선자에 대할 대자, 선하게 대우한 것,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kindness, 친절하고 따뜻하고 선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선대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헤세드란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뭘까요? 사실 영어 성경이 kindness라고 저렇게 번역한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의미는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헤세드란 말을 한 단어로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일일이 인용하지 못합니다만 신명기 7장 그리고 신명기 9장에도 거듭거듭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거나 더 잘나서가 아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 그들을 택하고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그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지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를 선대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너희 남편들을 선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은 모압 땅에 흘러들어온 이방인 나그네 뜨내기에 불과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여 갖고 보따리만 싸들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기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기반도 없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막 노동하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벌이도 시원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좀 부실해도 어머니한테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부실하다고 해서 며느리가 남편을 무시하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눈으로 봤을 때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그들의 벌이가 시원치 않고 그들이 별로 잘나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정말 지아비로 떠받들며 존경하며 그리고 남편의 기가 죽지 않도록 늘 세워주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선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남편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시어머니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존경을 하지만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 죽었으면 이제 뭐 사실 남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죽고도 홀로 남은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대하여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똑같이 시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도저히 이 귀한 사랑에 대하여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와 내 아들들을 그렇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 헤세드, 선대란 말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별히 5월 첫 주,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다음 주일이면 마더스 데이가 있고, 정말 가족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 헤세드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님께서 나를 기르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수고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를 다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참된 효도란 것은 내가 부모에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권위와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에서 우러나는 공경,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세드의 공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죠. 그것은 아내가 자신에게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를 끔찍히 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 세상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고 정말 정말 아내를 한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내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남편에 대하여 순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나를 끔찍하게 아껴주고 정말 사랑해 주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하여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남편을 이 가정의 머리로, 헤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온전한 순복 때문에 말씀에 순복해서 남편에 대하여 순복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의 순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엮어주신 모든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헤세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로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로마서 5장 8절은 가장 복음을 잘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바로 원인을 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섭섭하게 대하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되었을까? 왜 우리의 가족관계 가운데 형제자매의 관계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어느 순간에 헤세드의 사랑이 사라지고 철두철미하게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그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저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메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날마다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단 한순간도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신의 죽은 남편 드렸던 말론과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정말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대했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선대하라.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대하라. 내 아내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대하라. 내 부모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공경하라. 너의 지체된 성도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라. 다시 한 번 더 이 헤세드의 사랑의 감격과 함께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